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간식조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25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 기술 2%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1.4%대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리면서 현재 4%대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변동성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의 큰 하락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실 거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어쩌나 아마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기술 연속적인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 구간에서 최대한 손실을 안 보고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우리 기술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저 김프로 힘내라고 파이팅이라고 응원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발표가 되면서 재료 소멸로 인한 이런 차이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틀 동안 큰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자, 이 루마니아 SMR이 공식적으로 승인이 나왔죠. 자, 이런 호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의 하락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우선 새벽에 미국 나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움직임이 크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당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자, 이러한 시장의 악재를 이용해서 공포구간을 조성을 하면서 자, 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유발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외인들이 이런 차이 실현 물량을 던진 이후에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다시 집중적으로 매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 구간에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물량을 던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이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2월달부터 자, 지금 현재까지 개인들 물량이 외인들보다 현재 더 많죠. 이렇게 개인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만들어 가면서 개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가를 좀 누르고 있다. 즉, 개미 털기 구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변동성을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순간 다시 한번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건데요.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아마 이런 상황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기술은 다시 한번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자, 이전 전고점 자리, 자, 이 구간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개인 물량 다음으로 물량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JP 모건입니다. 지금 벌써 200만 주 이상의 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시점이 지금 이 구간 2,400원 부근하고요. 자, 그리고 3,000원에서 3,100원 사이, 그리고 최근에는 또이 구간이죠. 3,400원에서 3,500원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도 장 시작과 동시에 JP 모건에서 자, 15,000주 이상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점점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외인들 중에서 이 JP 모건이죠. 자, 이 JP 모건이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외인들의 물량을 담을 때 자, 개인들 물량 계속해서 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절대 현 구간 매도하시는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앞으로 이 우리 기술, 특히나 이 원전 관련해서요. 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추가 수주권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이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건데,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지금 루마니아에서도 이 뉴스킬 파워 SMR이 공식적으로 승인이 됐고요. 지금 우리 기술이 이 MMIS 국내 독점이죠. 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국내 독점으로 이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당연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유럽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루마니아는 이미 발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네덜란드, 그리고 폴란드. 자, 요 밑에도 나와 있죠. 자, 영국, 루마니아, 핀란드, 스웨덴도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계획을 확정했거나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신규 원전 사업 수주 시에 자 설계, 구매, 건설, 시험, 운전, 핵, 연료 등 일괄 공급하는데 이를 고려한 시장 규모가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촌 전체가 지금 전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원전이든 화력발전이든 일단 짓고 보자. 지금 AI 데이터센터 급증과 이상기후가 확산이 되면서 전력 공급에 지금 비상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에콰도르도 20년 만에 블랙아웃이죠. 전국적으로 전정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TSMC 보유국인 대만도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베트남, 지금 폭스콘의 전력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확대 지원안이 상원을 벌써 통과를 했습니다. 자 원전 금지를 외쳤던 호주에서도 이 원전 건설을 거론을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신규 건설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도요. 자 2050년까지 원전을 3배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AI 수요 급증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는데 즉 자 이제부터 원전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필수인 시대가 왔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자, 이 추가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기술은요 AI 로봇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국책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원전에 추가적으로 자, 이 로봇 분야까지 자, 이 국책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 로봇 분야에도 새롭게 진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께서 현 구간 매도를 하시는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차이 실험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눌린 이후에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은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거나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구간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정말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을 이 구간에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개인들 물량만 이렇게 털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절대 현 구간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또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을 잡고 현 구간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으로 계속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장 전에도 이 라이브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하락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라이브 영상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가치주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25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전 8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미국 낙살이 좀 폭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기술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초가에 꼭 매도를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단기적인 조정이 온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오늘 시초가에 매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도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안내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셔서 대응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장기적인 조정이 가능성이 크니까 반드시 시초가에 꼭 매도를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작년 라이브 영상에서도 오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초가에 매도를 해놓으시라고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작년 라이브 영상에서도 오늘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드리면서 지금 현 구간 여러분께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도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상단에 보시면 김프로 직통 번호입니다.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우리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안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돈 받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로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자, 이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 현재 이렇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자금 100만원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방이고 매매 타점 공유를 위한 무료 소통방입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방인데요. 자,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 보통 하루에 한 종목에서 많게는 한 다섯 종목 정도 단타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작게는 5%대, 많게는 한 15%, 뭐 상한가도 가끔 나오니까 20%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잠깐 좀 살펴보시면은 자, 장착한 지 5분 만에 우리 기술 7% 수익권에서 절반 차익 실현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8분 만에 5%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테크노 자, 11분 만에 7% 수익권에서 절반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자, 처음에 자, 9시 5분에 우리 기술 절반 매도를 했죠. 자, 9시 13분에 11% 수익권에서 단타로 드렸기 때문에 남은 절반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 타점, 전량 매도 타점을 따로 잡아드렸고요. 자, 유니테크노 마찬가지죠. 자, 9시 20분에 약 10% 수익권에서 단타로 드렸기 때문에 남은 절반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전자도 마찬가지로 자, 9시 26분에 7% 수익권에서 지금 현재 절반만 차익 실현하고 절반은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매수면도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면서 자, 그리고 자, 이 장중에 자, 이 이슈가 되는 뉴스 기사들 자, 이런 것도 제가 꾸준하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도 에코에너지 자, 이런 이슈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ESS 자, 이거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관련 종목도 지금 갑자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장중에 이런 정보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방입니다.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고요. 제가 지금 현재 선착순 최대 100명까지만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9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010-4096-9493번으로 자, 이렇게 입장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링크 문자로 바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우리 기술 안내 좀 도움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자, 우선 최근에 자, 외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이후에 지금 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현 구간에서 자, 이렇게 절대 물량을 털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우리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이 저점 부근을 확인을 해서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은 비중을 늘려가셔야 되고요.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구간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요. 우리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고 하신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